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특강 4강. 실제 대수능 문제였던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오늘은 이거 딱 하나야?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그냥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아, 이 문제를 제가 매해마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니까 2018년에 실시된 수능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018년 후반, 2019, 2020, 2021, 2022까지, 올해까지. 계속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되게 웃긴 게 있어요. 풀 때마다 애들이 틀려요. 환장하는 거죠. 왜? 풀 때마다 틀린다는 얘기는 여전히 순삽을 풀 때, 단어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문장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35%잖아? 이유가 있죠.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단어에 제발 의미 부여하지 말자입니다. 제발 플리즈 부탁이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답이 5번에 CB이거든? 그럼 애들이 헉 그런다? 왜요? 왜 선생님 답이 왜 5번이에요? B가 맨 앞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막 이래요. 중요한 거. 왜 그런지 알아듣네? 노멀을 보는 순간 이게 정상이다? 그러면 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아, 정상의 일반적인, 그리고 멋대로 의미 부여를 해. 노멀 정상이란 뜻이니까, 긍정적인 뜻인가 봐. 자, 단어만 보고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여기에서 스케마틱 나우니지가 정상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모양을 갖추는 것을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않고 단어만 보고 지레 짐작하면 B를 막맨 앞으로 갖다 놓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봐봐. 두 번째 이 얘기부터 할게. 이 디스 있는 거 보여?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그랬거든. 그럼 얘들아, 지시사 디스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노멀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지. 봐봐. 주어진 문장 봐봐. 확실하게도 도식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돼요. 너의 이해를 가이딩, 이끌어주고 너로 하여금 뭘 가능하게 해줘요? Reconstruct things you cannot remember. 너가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재건설하는데 가능하게 해주고 도움을 준대요. 여기에 일반적이다, 정상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오히려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Typical. 일반적이다, 정상적이다. 열받는 거 아닌가?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됐던 거거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지시사도 놓치고 단어의 멋대로 의미 부여하고. 여러분, 영어는,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는 단어가 그 문장의 맥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단어의 주어 동사의 합으로 이루어진 그 문장의 동사의 방향성과 그 친구, 그 문장이 어느 문장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맥락 여부에 따라서 그 문장에서의 그 문장에서의 그 문단에서의 그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다 큰일 나 버리는 거지. 그럼 봐봐. 해볼게. 확실하게도 도식적인 지식은 너에게 도움이 돼. 어떻게? 너의 이해력에 어떤 가이딩, 안내를 해주고, 너로 하여금 너가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리컨스트럭트, 다시 재건설하게끔 가능하게 해준대.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도식적인 지식. 좋아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근데, 벗이 나오네. 그럼 봐봐. 그러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면 끝나? 도식적인 지식? 나빠요. 이러면 끝나잖아. 네, 나오지. 하지만 도식적인 지식은 또한 당신에게 hurt,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쉬웠죠. 뭐가 문제지? 그치. Promoting errors in perception and memory. 즉, 인식과 기억에 실수를 촉진하면서
당신에게 또한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자, 모어버 게다가. 그러면 첨가의 연결사니까 계속 도식적인 지식 나빠요입니다. 게다가 the time of average produced by schemata 도식적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수의 형태는 are quite predictable 매우 예측 가능하기까지 해요. Bear in mind 명심하세요. 도식적 지식은 summarize 요약합니다. 당신의 경험의 넓은 패턴을 그래서 so they tell you in a sense what's typical or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그래서 they tell you의 they는 스케마타를 받는 거겠죠? 문맥적인 흐름상. 이 도식적인 지식은 당신에게 본질적으로 무엇이 일반적이거나 무엇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상인지를 얘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여기까지 읽었지. 도식적인 지식이 이게 typical이야. 이게 ordinary야 하는 것을 여기선 error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이해돼? 결론. 어떤 상황을 요약해서 너에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 도식적 지식이 너에게 이게 typical해, ordinary해 라고 말하는 게 너한테 에러를 일으킬 수 있고 너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했어. 결론. 여기서는 정상적인을 도식적인 지식이 하는 부정적인 역할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아니, 우리 계속 했었죠? 이러한 정보인데 무엇이 정상이고 일반적인지에 대한 정보. 그러면 this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야? 그렇지. 노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얘와 얘와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이거 다음에 얘로 받아주는 거야, this로. 즉 이러한 무엇이 노멀하고 무엇이 typical하며 무엇이 ordinary인지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으면 돼. 즉 therefore, 그러므로 도식적 지식에 대한 어떤 reliance, 의존이든지 맞아요. 이것은 이러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일반적이며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뭐가 typical하고 뭐가 ordinary하고 뭐가 normal인지에 대한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Third, 따라서 If there are things you don't notice while viewing a situation or event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또 notice, 알아채지 못한 것이 있다면 your schemata, 당신의 도식적 지식은 will lead you to fill in these gaps 이러한 알아채지 못한 차이점들을 어떤 지식으로 채워넣어요?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e setting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무엇이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넣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글을 읽었다. 자, 동사관계를 살펴봐. notice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 갭스를 채워준대. 뭐가? 도식적 지식이 끝났어. 근데 잘 봐. 그 다음 뭐가 나온다? likewise. 마찬가지로죠. 자, 제발 연결사 조심해라. 마찬가지로 하는 순간 첨가죠? 그러면 우리 수업 때 했다. 이제 두 말 하면 입이 아프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할게. 제가 분명히 순잡이어도 첨가와 환원은 구별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첨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동사관계는 같으나 대상이 무조건 must 달라져야 됐어요. 롯데월드에 갔어요.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게다가 신밧대의 모음도 탔어요. 탔어요. 동사관계 같은데 자이로드롭과 신밧대의 모음은 소재가 달라지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Likewise, 마찬가지로 하는 순간 첨가니까 그 다음에도 무슨 내용이 나오면 맞아? gaps를 채워주는데 이번엔 다른 경우에 gaps를 채워주는 게 나올 거라고. 근데 딱 떨어지지. 수능은 이래서 달라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코드를 지키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교수님들이 내시거든. 그래서 수능 문제의 결이 조금 다른 게 있어. 6급평가원하고도 뭔지 아시겠지? 그러면 A를 읽어봤어. 마찬가지로 if there are things you can't recall 너가 기억할 수 없는 게 있으면 너의 도식적 지식은 그 gaps 차이를 무엇이 그 상황에서 일반적인지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넣는 역할을 한대. 끝났어. recall 하지 못하면 똑같아. 네가 recall이 안 되면 회상이 안 되면 gaps를 얘도 또 채워준대. 그럼 이때는 어느 경우에 gaps를 채워주는 거야? recall 하지 못할 때. 그럼 딱 떨어지지. 둘 다 갭을 채워줘요. 갭을 채워줘요. 근데 대상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B 다음에 A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안 지키면 틀려.
As a result, 그 결과, reliance on schemata, 도식적 지식에 대한 의존은 will inevitably make the world seem more normal. 세상을 좀 더 불가피하게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더 정상으로 보이게 만들게 하고 and will make the past seem more regular than it actually was. 실제 과거에 그러했던 것보다 과거를 좀 더 규칙적인 것처럼 만들게 하니까 이때는 문제가 돼요라고 끝났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야 얘들아? C, B, A에 5번을 답으로 하셨어야지 돼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답률도 낮았지만 제가 매해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참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이 문제를 분명히 안 푼 친구들이 없어요.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왜 기출을 그래도 몇 번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두세 번 풀어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코드대로 풀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하다. 답은 12A의 5번이 맞긴 한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왜 이게 답일까를 생각해봐라. 끝.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지? 내가 잘못 눌렀나? 잘못 눌렀구나. 깜짝 내 얼굴이 나왔어. 그치. 내 앞으로 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